네, 이제 그 지난 우리 그 몸, 그니까 하체에 이어서 몸통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어디냐면 콕핏부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죠. 콕핏부 신나는 콕핏부. 자, 가시고요. 여기 이제 또 둥글둥근 부분이 이제 앞부분이 되게 되겠죠. 살짝 초점 좀 조절해 드리겠습니다. 초점. 자, 초점 조절하셨고요. 뚜껑 덮어주세요. 뚜껑 어디지? 여기 있다. 뚜껑을 슬쩍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탁 소리와 함께 가볍게 꽂히는 느낌. 자, 이렇게 하셔서 이거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고요. 이제 C-2 가셔서 콕핏부를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시트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우리 바나지로 보이는, 바나지 링크스로 보이는 우리 파일럿을 꽂아주세요. 앉아라, 앉아라. 왜 이렇게 앉지를 못하니? 앉아라. 아, 앉았어. 잘 앉았네. 그리고 이제 발등에 녀석을 꽂아주셔야죠. 콕핏. 멋진 콕핏. 혹시 뭐지? 이 맞나 이렇게? 오, 좋아. 봐. 이렇게 또 쳐야 됩니다. 우리 파일럿. 멋진 파일럿이죠? 좋습니다. 좋아요. 파일럿. 팔러시 처리가 됐고요. 이제 계속 가셔서 이제 몸통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이코 프레임을 이제 박아주셔야죠. 사이코 프레임이죠. 영롱화 우리 사이코 프레임. 클리어 부품이죠. 네, 파일럿이 있죠. 파일럿도 있습니다. 가셔서 이제 이 녀석을 꽂아주시면 되죠. 가셔서 안쪽에 밀어 넣어주시고요. 오, 잠시만. 여기네. 그래서 이 핀이 있죠? 여기도 안쪽에 핀이 있는데 안핀 수핀을 서로 꽂아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주세요. 뚜껑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 프레임을 이제 꽂아주세요. 꽂으셔야 되는데 이게 미리 꽂아주시면 안되죠? 이렇게 살짝 이 둥근 부분이 이쪽 앞쪽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셔서 밀어 넣어주시고요. 덮어주세요. 됐지? 봐봐. 야, 기 보소. 이게 좌우도 움직일 수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허리 보소. 우리 유니콘 생명도 허리. 좋아. 그리고 가셔서 이제 프레임을 뚜껑 덮어주시고요. 요래. 슬쩍 덮어주시고 여기 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안핀 있죠? 그리고 수핀이 있죠? 안핀 수핀 꽂아주세요. 이렇게 슬쩍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바닥에 있는 우리 허리 쪽 프레임도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요런 느낌까지. 아, 저 프레임 보세요. 정말 예쁩니다. 진짜 예뻐. 아, 컨텐츠 좋다고 꼭 뜨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가셔서 우리 모가지를 꽂아주도록 합시다. 이제 녀석을 보시면 이런 우리 고정부가 있죠? 목 고정부가 있는데 이 녀석을 꽂아주세요. 꽂아주시고요. 이 녀석도 방향성이 있는데 그걸 잘 봐야 되는데 방향성이 어디가 있을까? 어디 가야 되지, 이거?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앞뒤가 있는데, 내가 보기엔 똑같이 보이는데, 이거 되게. 완전. 똑같은 것 같아. 방송 시간대가 매일 오전이래. 오후 10시입니다, 오후 10시. 내일은 방송이 제가 사정이 있어서 방송을 못할 것 같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 10시에 방송 계속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셔서 이제 목을 꽂아주세요. 목을 꽂아주십시오. 요런 느낌. 네, 이제 목의 경첩부가 또 처리가 됐죠? 네, 좋습니다. 좋아요.
맞아, 이걸로 대리 만족이나 해야지 라고 하시는데 막 그러라고 만든 방송이에요. 그러라고 만든 방송이야. 여러분의 그 일상 지친도 일상에서 그죠? 아무래도 만들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걸 보시고 대리 만족도 하시라고 만들어 드린 방송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 게 안 뜨던 것 같은데, 이 사이클 프레임 위에 이제 M2 프레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녀석을 안 정리한 거 아니에요. 이 녀석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다시 가져왔죠. 이 녀석을 이제 사이클 프레임에다가 달아주도록 합시다. 가져서 올려주시고요. 요런 느낌. 네, 우리 허리에 허리 업! 해서 이제 그 사이클 프레임이 들어가게 돼있죠. 이 녀석을 이제 꽂아주세요. 막 꽂아주십시다 여러분. 꽂아주십시다 여러분. 아이고 말이 꼬이네 자꾸. 꽂아줍시다. 이 녀석이 이쪽으로 가셔서 꽂아주면 된다고 하는데 잘 안 꽂힌다. 어째? 오씨 뭐야 이거 왜 저 지금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살짝 당황했어요. 안 꽂혀가지고. 맞는데? 잠시만 좀 이해를 해보자. 그 반대로라고? 이쪽이 아니라고? 이렇게라고? 잠시만 있어봐. 아 이렇게구나.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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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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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게 빠져 베이비. 여기 있어요. 오케이 됐어. 이렇게 해서 됐죠. 그래서 가동성이 확실히 좀 줄어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앞뒤로 잘 안 움직여. 오씨 왜 안 꽂혀 이거. 다시 됐어. 이렇게 해서 허리 가동성 확 줄어버렸어요. 가동성이 확 줄어버렸어요.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이제 확 줄어버렸어. 오씨 자꾸 빠진다. 왜 이래 원래 이래 이거? 아무튼 계속 가도록 합시다. 아무튼 가셔서요 이제 몸통에 다음 녀석을 진행을 하셔야죠. 8번 가셔서 이제 잡다한 프레임들을 이제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슬쩍 놔주시고요. 프레임 놔주세요. 프레임 요렇게 살짝 꽂아주는 느낌까지 됐죠? 그 다음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꽂아주세요. 어이구 꽂아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꽂아주시고요. 요런 느낌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측면에 녀석들을 꽂아주세요. 요래요래 그죠? 그 다음에 이쪽도 요래요래. 어이구 들어가거라 마 들어가거라. 됐어. 이렇게 해서 고정이 되고 이게 이제 슬라이딩 되면서 핀을 이동시키면 살짝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벌어져라 뭐야 이거. 왜 안 벌어지지? 이게 벌어져야 될 텐데. 됐죠? 이렇게 하셔서 움츠러 주실 수도 있고 펼치실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이 되죠. 아무튼 이렇게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다시 꽂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계속 가셔서 코핏 정렬 해주세요. 보시면 이제 와씨 이거 완 화이트 밸런스 장난 아닌데 밝기가 컨트롤 잘 안되네. 아주 가셔서 이 녀석을 이제 꽂아주세요. 꽂아주시면 되죠. 요런 느낌. 네, 예쁩니다. 예뻐요. 좋아 됐죠? 이거는 이제 8,000엔이죠 8,000엔 구매 가격은 천차만별.
여러분이 구하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오늘 가지고서의 몸통 대략 됐고요. 이제 주변에 장갑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우선 그 이 녀석이죠. 요 이제 사이코프레임에다가 슬쩍슬쩍 꽂아주세요. 막 요런 느낌. 그죠? 요렇게. 아이고. 됐어. 요런 느낌. 방향이 좀 많이 좀 체크해보자. 얘가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아, 이걸 미리 잘라놔가지고 방향성을 좀 잘 체킹이 안 돼, 지금. 잠시만 있어봐. 미리 저희가 자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조금 방향성 체킹이 잘 안 돼요. 아, 애매한데. 잠시만 있어봐. 이렇게 해서 양쪽을 살짝 사이코프레임을 덮을 수 있을 정도 흰색을 각각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고, 만약 이게 아니면은 또 뜯으셔서 바로 하면 되니까요. 이게 강하게 고정되는 핀이 아니라서 바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꽂아보도록 하죠. 꽂아주세요. 아, 얘들을 꽂기 전에 이제 또 그 어깨 부분에 또 사이코프레임을 또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살짝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흰색 부품들을 또 정리를 해 주세요. 좋아, 강하게 넣어줘. 이렇게 흰색 잘 들어갔지, 그지? 흰색 들어갔고, 이쪽 위에 또 들어가는 우리 사이코 프레임. 오씨, 뭐야. 아, 큰일 났다. 사이코 프레임을 내가 그 게이트 쪼가인 줄 알고 다 갖다 쓸어버렸다. 젠장. 게이트 부품 찾아올게요. 부품 쓰레기통에 버려진 부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버려질 뻔한 우리 부품들을 구해왔습니다. 제가 구조해왔어요. 구조해왔고 녀석들을 이제 꽂아주세요. 진짜 작아서 육안으로도 보기 힘들어. 여러분 아예 안 보게 있지 지금. 자, 됐어. 요런 느낌. 이렇게 하셔서 간단하게 또 사이코 프레임이 처리가 됐죠. 아주 예쁩니다. 예뻐요. 예쁜 이 아름다운 보소 죽입니다. 죽여. 그리고 마찬가지로 꽂아주세요. 이쪽이 맞나? 들어가, 그라! 들어가! 들어가! 오예, 됐어. 됐고, 이제 위에다가 마찬가지로 사이코 프레임 올려주세요. 아, 진짜 작다, 이거 봐. 완전 작지? 됐어. 좋아. 됐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정리가 됐습니다. 아, 이쪽 부품이 살짝 게이트가 덜 정리돼가지고 잘 안 박힌다. 살짝 좀 뺐다가 다시 정리하고 해야겠는데? 게이트 때문에 살짝 밀린다. 밀려. 잠시만 있어봐.
여기 게이트가 살짝 남아 있어서요. 됐어. 됐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품이 또 정리가 됐죠. 네, 됐습니다. 손톱이 프라모델 하기 딱이죠. 네, 손톱이 길면은 프라 하시기 좋습니다. 뭐 데칼링을 하시든 아니면 뭐 이렇게 부품을 다듬으시든 간에 상당히 이점이 많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셔서 이제 꽂아주시면 되죠. 꽂아주시면 되는데 이 녀석들을 고정해줄 녀석이 바로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녀석이죠. 이 녀석. 이 녀석에다가 핀을 꽂아주세요. 요렇게 핀을 살짝 꽂아주시면 되죠. 요런 느낌. 요런 느낌. 됐죠?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꽂아주세요. 요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가동이 되겠죠. 또 이렇게 세워지고 눕혀지고 될 겁니다. 그죠? 세워지고 눕혀지고. 좋아요. 기믹 좋네. 이제 이 녀석들을 모두 올려줍시다. 이제 올려주신 것만 남았어. 자, 한 번에 다 올려주시면 되죠. 자, 우선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꽂아주세요.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앞쪽 갑바 부분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젠장. 다시 빼야겠다. 다시 빼야 돼. 이거를 앞쪽에 이걸 연결해 하시면서 꽂아주셔야 돼요. 왜 또 안 박히냐? 왜 이렇게 핀이 작지? 아, 제가 조립하는데 진짜 안 걸릴 것 같아. 이거 너무 잘 빠져. 잘 빠지고 고정이 잘 안 돼. 애매하다잉. 진짜 애매한데 이거? 이게 살짝만 걸쳐주시고 바로 닫아주셔야겠네요. 이게 완전히 고정될 필요는 없겠다. 이게 위에서 눌러주기 때문에 완전 고정할 필요는 없어. 보니까 이런 느낌 처리가 됐죠. 됐어. 이렇게 하셔서 이제 갑발을 슬쩍 닫아주실 수가 있죠. 여기 저 빠진다 근데? 왜 이렇게 빠지지? 이 핀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됐나? 반다이 그럴 리가 없는데. 반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아, 됐다. 되네. 여러분 근데 혹시 이 MG 진행해보신 분들에게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게 혹시 이렇게 원래 잘 빠지나요? 장갑이? 되게 지금 잘 빠지는데 핀이 제대로 연결 안 돼서 조금 애매해. 이 부분이 부품이 조금 애매한데 핀 연결도 이게 다고 마지막에 잘 잡히라고 그냥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믿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또 제보를 하면 약간 지금 헐렁헐렁하긴 한데 나중에 또 잘 된다고 하니까 그냥 진행하라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명령을 잘 따라 드려야죠. 아, 근데 진짜 이거 암 걸리겠다. 진짜 이거 너무 잘 이상하게 돼가지고. 자, 아무튼 잡아주시고요. 이제 진행하도록 합시다. 아, 잠시만. 여기 보면 핀이 뭔가가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 안쪽에 핀을 좀 잘 꽂아라고 돼 있네. 왓더.
이쪽 핀에다 꽂으러 한 거구나. 이 핀에다 잠만 있어봐. 여러분도 울고 나도 울겠습니다. 이거 이쪽 큰 쪽에다가 꽂으라는데. 됐어. 이쪽도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이걸 이게 보시면 어떤 게 문제냐면, 여기 살짝 튀어나온 핀이 있죠? 살짝 튀어나온 게 있어. 그거를 이 큰 쪽에다 걸치란 얘기야. 지금 이쪽 큰 쪽에 지금 폼이 두 개가 있죠? 이 작은 놈, 큰 놈이 있죠? 큰 놈에다 걸치란 얘기죠? 그렇게 하셔서 다시 뚜껑 닫아주세요. 됐어. 차근차근 되고 있어. 좋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쪽이 이게 이렇게 해서 물리는구나. 이게 아까 잘 빠지는 게 진짜 딱 그 고정이 되게 돼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좀 고정을 하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 뒤쪽 핀 뒤쪽으로 이 프레임이 회색이 있어서 이게 딱 눌러줘요. 그래서 이게 안 풀리게 돼 있어, 결국. 아무튼 쉽게 핸들을 하면 돼. 역시 반다이는 위대한 것 같아. 덜렁덜렁 거리는데. 아, 잠시만. 이게 확실히 지금 안 되면은 나중에도 문제가 되니까 좀 확실히 하고 넣고 가자. 혹시 왜 이렇게 흔들리지? 흔들거리냐? 응? 아, 나중에 위에서 다시 고정이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진행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제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가셔서 뒤쪽 판을 다시 붙이도록 합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고정되는 흰색. 그리고 왼쪽에 간단한 우리 부품을 꽂아주세요. 아, 왼쪽에 내가 가운데구나. 가운데 또 꽂아주세요. 요렇게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셔서 이제 외부 장갑들 다 이제 고정을 합시다. 이제 어느새 또 몸통이 다 되어가네요. 자,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가셔서 또 핀을 밀어 넣어서 꽂아주세요. 이런 느낌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되셨고, 뒤쪽에서 한 번 더 꽂아주세요. 반대는 뒤쪽에서 한 번 더 꽂아주시고요. 이렇게. 와, 저 물리는 거 보소.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봐. 진짜 확실히 외부 장갑 꽂을 땐 진짜 손맛이 장난 아니야. 진짜 쩔어. 자, 다시 한 번 더 고정해 주시고요. 이런 느낌. 누르면 이렇게 닫히게 돼 있죠. 그리고 계속 가셔서 가운데 콕핏을 또 정리를 해 주도록 합시다. 확실히 이제 외부 장갑을 붙이고 나니까 좀 잘 물리네요, 점점. 좋아, 여러분이 제보가 정확했어. 가운데 장갑 갑시다. 가운데 장갑을 가셔서 우선 꽂아 주시고요. 이렇게 꽂아 주시고 또 이제 그 콕핏의 핀을 정리를 해 줍시다. 보시면 라인이 있는 게 있죠? 라인이 있는 녀석이 위쪽으로 가게 됩니다. 꽂아주세요. 꽂아주시고 가운데 또 핀이 있죠? 핀을 꽂아주세요. 이런 느낌. 아, 좋아. 손맛 쩔어. 좋아. 이렇게 하셔서 이 외부 장갑들에 의해서 확실히 이 장갑이 잘 고정이 되네요. 약간 좀 고정이 잘 안 되더니만 이제 고정이 확실히 돼.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위쪽 뚜껑도 맞아 덮어주도록 합시다. 차근차근 하다보면 어느새 조립이 끝나버렸네요. 이렇게 하시면 맞아 조립 끝. 네, 조립 끝. 살짝 좀 이게 안 물리긴 한데 됐어. 이렇게 해줘서 우리 또 직선의 미학 유니콘이 또 다 체결했습니다. 이제 이쯤 됐으면 또 계속해서 우리 유니콘을 정리를 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하셔서 이제 유니콘을 유니콘의 이제 몸통을 소체에다가 고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이게 좀 안 맞다. 지금 자꾸 유격이 발생하는데 왜 이러지? 여기 살짝 그게 들어갔나? 아 보기 싫어 이거. 유격이 자꾸 생겨 이거. 게이트 때문에 그런가? 게이트가 좀 남았나? 안에 약간 게이트가 남았나? 아 젠장. 이거 안에 또 뜯어내서 이거 또 게이트 뭐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 안돼 안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부품을 아까 제가 다듬었는데 그게 살짝 뭔가 튀어나와서 안에 이게 제대로 안 맞나봐. 그래서 이게 살짝 튀어나와봐요 지금. 아, 수축이라고? 수축일 수도 있다고? 아 모르겠어. 그냥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여러분 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셨어요. 아이 배경이 지금 검정색이라서 너무 그게 심하네. 밸런싱 잡는게 너무 심하다. 나중에 뜯어서 합시다. 자 여러분 자 유니콘 위에 몸통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통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통 갑니다. 몸통. 자 대망의 몸통 올리는 방송 진행합니다. 몸통 올리는 방송. 유니콘을 만들었던 애너하임 일렉트로닉스에서 이제 몸통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갑니다. 가요. 뭐야? 어, 씨 뭔가 안 맞는데? 있어봐. 이거 지금 몸통이 뭔가 좀 허리가 뭔가 하나 빠졌어 지금 분명. 잘 안 박혀. 있어 보세요. 뭔가 없어 뭔가. 뭔가가 없어 뭔가가. 어? 아닌데? 그냥 꽂는데? 그냥 꽂는 거 맞지? 그지? 뭔 건데 되게 안 들어간 느낌이야. 안 박히는데? 본드 안 쓰는 누구야? 본드 뭔 본드를 써? 이 사람아 어? 어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리가 없습니다. 이거 왜 이런 거야 이거. 어 됐어 됐어. 아 됐습니다. 힘을 안 줬어 그랬어요. 예. 에넘 하이레트리닉스에서 힘을 주시면 확실하게 고정이 됩니다. 좋아. 이야 느낌 멋어. 진짜 MG 괜히 MG 풀콩이 아니네요. 진짜 유니콘 느낌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야 느낌 멋어. 막 살아있네요 우리 유니콘입니다. 또 이쯤 되면 우리 또 HDUC 유니콘도 불러와야겠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앞 HG, 뒷 MG, HG와 MG가 두 개가 같이 공존하고 있죠. 아 진짜 사이즈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나중에 소체를 다 조립하고 나서 디스트로이 모드로 변형해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된 몸통까지의 모습만 확인을 해주세요. 아 정말 멋집니다. 유니콘, HG 유니콘, 그리고 MG 유니콘까지. 네 정말 좋습니다. 제가 진짜 MG 유니콘의 성애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네, 몇 번을 봐도 멋있는 녀석이죠. 네, 아주 좋아요. 캬 크고 마잉 하시는데 네, 정말 큽니다. 놀라운 건 이 HG임에도 불구하고 프로포션이 장난 아니라는 사실. MG는 더욱 느낌이 있죠.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았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MG 유니콘의 몸통까지를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